轻轻笑声，再为我送温暖，你为我注入快乐强健。拥着你，当初温馨再涌现，心里边童年稚气梦寐。자, 프로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드디어 공을 벙커에 빠뜨렸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공의 상태를 살피면요. 예, 예. 공이 나보다 높이 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잡아야죠? 높이 있으니까 짧게 잡아야죠. 네, 네, 짧게 잡고. 짧게 잡으시고 뒷땅 3cm. 네. 체중은 왼쪽. 발을 깊이 묻어야 되죠. 너무 왼쪽 보신다. 오른쪽 보시고. 네. 네. 약간 뒷땅. 뒷땅 치듯이. 네. 거리는 지금 30m고요. 네. 40m 어프로치 한다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돼요. 아, 40 벙커니까 조금 거리를 더 보는군요. 네. 다 멈추시면 안 돼요. 가속. 네. 벙커는 가속. 퍼 올리지 마시고 찍어주세요. 네. 뒷땅을. 나이스. 나이스 아웃. 네, 프로님. 제가 다시 한번 벙커에 빠졌는데요. 네. 차이점은 아까는 그린 옆에 벙커였는데 지금은 앞 그린까지 한 170m 남았대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되게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 예. 샷을 똑같이 하시되 예. 그린 주변의 벙커는 뒷땅을 치잖아요. 예. 페어웨이 벙커는 평소와 똑같이 치시면 돼요. 평소에 똑같이 네. 겁먹지 말고 네. 대신 좀 자신 있는 아이언을 선택해야겠죠? 선택은 이제 제일 가장 자신 있는 아이언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스윙을 하실 때 멈추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발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게 묶고요. 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스윙을 멈추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해보겠습니다. 굿샷이다. 오른쪽이긴 한데 잘 쳤다. 탈출 잘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린을 공략하러 가보겠습니다. 팁은 겁먹지 말고 일단, 그리고 평소보다 한 클럽 정도 더 길게 잡고, 왜냐면 벙커샷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부드럽게 뒷땅 치지 말고 부드럽게 스윙하는 거, 그게 팁인 것 같습니다.